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양문 1번 양문석 후보의 딸, 이번에 3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이 된 경희대생 양서현입니다. 제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재수를 하셔서 경희대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저도 뭐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인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아무 결혼식이나 가도 결혼식 신부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신대요. 제가 아직도 어린데 자꾸 그 결혼식 신부와 제가 자꾸 겹쳐 보여서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하시네요. 벌써 걱정이 되나봐요. 그 정도로 팔불출 딸바보인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통영 고성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열정을 알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연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준비해온 편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빠 양문석에게, 아, 다들 아빠를 양문석이라고 부르니 나도 그렇게 부를게. 이해해줘. 아빠가 4년 전 아빠의 고향 통영 고성에서 정치를 할 거라고 내려갔을 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아빠한테 섭섭할 때도 있었어. 가족들은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아빠는 늘 도전하고 공적인 일에 열정을 쏟으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. 정치를 한 이후 아빠가 가려는 길이 이기적인 아빠의 욕심일 줄만 알았어. 우리 가족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. 아빠 때문에 엄마랑 나랑 동생 서훈은 많이 섭섭하고 정치한 아빠가 싫었어. 아빠가 왜 정치를 하려는지 그땐 이해가 안 됐어. 두 달 동안 통영에 내려와서 아빠를 돕기 위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.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내가 드리는 명함도 안 받으시고 아주머니한테 악수하자고 청한 손을 내쳐지기도 하면서 나 여기 북신시장 앞에서 명함 남아드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아빠 욕해서 나 울 뻔했잖아. 나는 그 한 분이 하신 말씀으로도 시장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걸 몇 년 동안 했을까.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. 아빠가 너무 가여웠어. 새벽부터 다시 새벽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열정을 막 불태우는 걸 보고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. 그런데 아빠가 막 단상에 서서 통영 고성 여기 좀 살려보겠다고 연설을 막 부르짖는 걸 보니까 좀 이제 알겠더라고. 아빠가 왜 이 정치를 하려는지. 아빠가 진짜 정치 하려던 이유는 진짜 아빠 고향 사람들이 진짜 잘 살아보게 만들겠도록 만들 거라고 막 이런 사랑 때문이라는 걸 이제 좀 알겠어. 다들 미친 짓이라고 해도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통영 고성 곳곳을 누비는 아빠 모습 보고 아빠가 얼마나 고향 사람들 이 고향 너무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. 아빠 검은 얼굴이 더 새까매지고 아빠 몸이 갈수록 쉬어가는 걸 느끼면서 미안하고 또 안타깝더라. 좀 봐주면서 살살 하고 싶다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든지
같이 열심히 한 아빠를 말릴 수가 없었어. 그리고 아빠, 이성우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 전화해서 했던 말 기억나? 아빠가 나랑 우리 가족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잖아. 말은 안 했지만 나 되게 자랑스럽고 왠지 눈물이 났어. 아빠가 늘 엄마랑 우리들한테 믿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. 쑥스러워서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어릴 때부터 정이 없고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아빠를 닮고 싶었어. 이제서 고백하는데 아빠는 내 롤모델이야. 항상 아빠를 응원하고 지지할게. 내가 아빠한테 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해. 아빠랑 엄마랑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있을 거라고 믿어. 아빠 화이팅! 양문성 화이팅!